저는 양천에서 양화초, 양동중, 양정고를 졸업한 진짜 양천 사람입니다. 양천에서 살면서 제가 느낀 불편을 해소하고 싶고 양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양천에서 목동 재건축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삼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와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는 것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교통지옥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동선, 강북횡단선을 예타 면제되도록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여서 주거 환경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로는 목동 종합운동장, 목동 유수지를 강남의 코엑스와 같은 시설로 환골탈퇴시켜서 목동에 산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든 것은 제가 양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법률 전문가이자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과 비대위원으로서 중앙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것들은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당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. 여당 후보인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